다섯 가지 행복 물질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유전자를 준비해 주셨다. 세로토닌, 는 무엇을 준다? 마음의 평안. 엔도르핀. 핀은 뭐를 준다? 기쁨을 준다. 그 다음에 멜라토닌. 핀은 아주 좋은 수면을 준다. 그 다음에 CCK라는 물질은 만족감을 준다. 그 다음에 도파민 배웠습니다. 그렇죠? 도파민. 도파민은 아주 굉장한 쾌감을 준다. 그래서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옥시토신이란 거예요. 옥시토신. 이 옥시토신은, 이 옥시토신이 다 생산이 되면, 이렇다면 나는 이제 죽어도 좋다. 이런 놀라운, 죽음도 무섭지 않는 그런 행복감. 이제 내가 이렇게 행복의 맛을 봤다면, 이거, 이제는 죽어도 뭐예요? 여한이 더 없다. 이런 거를 느끼게 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옥시토신. 옥시토신이 나오기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 옥시토신이 나와서, 와, 이거야. 내가 이런 행복을 맛을 봤으니, 더 이상 이제는 죽어도 좋다. 공자 선생님 뭐라 그랬습니까? 아침에 돌을 깨달으면 어떻게 더 좋다?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만큼 이 공자 선생님은 야, 진리를 깨달았다. 이제는 나는 죽어도 좋다. 이제 이런 그 진리를 깨닫는 이제 그럴 때도 옥시토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옥시토신이 주는 그런 느낌을 행복감을 절정감이라는 거예요. 또는 일체감. 이 일체감이라는 것은 정말로 사랑할 때, 정말로 순수하게 사랑할 때 생기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 성경 보면 그런 말이 있죠. 내가 너 안에, 네가 나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두 다른 개체지만 정말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고, 나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는, 이제 사실은 그게 이제 최고의 절정감이요, 최고의 일체감이죠. 우리는 하나다. 근데 이제 인간 사회에서 이제 일체감, 이 절정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은 언제냐면, 이제 여자가 결혼을 해서
그 사랑하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드디어 아기가 생겼어. 아기와 나라는 엄마는 두 다른 개체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엄마 뱃속에서 생겼어. 그러니까 한 몸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이제 임신 기간 동안 이제 뭐 입덧도 하고 엄마가 고생도 많이 하고 이제 그랬다가 드디어 진통이 시작돼서 요즘은 이 진통이 없는 분만을 해가지고 마취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이런 막 그런 뭐라 그럴까 그 감격하고 이런 게 좀 덜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아이는 적어도 12시간 이상을 진통을 겪잖아요. 그 진통 끝에 드디어 아기가 나왔어. 그래서 야! 하는 그 울음소리를 듣고 이제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와서 뭐예요? 자, 엄마 품에 안겨. 그러면 그 순간에 엄마가 뭐예요? 그 아기를 탁 안는 순간은 이제 아기는 모르죠. 아기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죠. 그러나 그 엄마로서는 그 순간의 행복이야말로 절정감. 왜? 이 아기와 이 엄마는 두 다른 개체일지라도 하나야. 그렇죠. 그 엄마가 그 일체감을 느끼는. 그래서, 그 순간에는, 얘가 앞으로 어떤 말씀을 부리든 간에 나는 뭐예요? 얘를 위하여 나의 목숨까지라도 바칠 것이다. 라는 그런 사랑. 그때, 옥시토신이. 그러니까 옥시토신은 결국, 이런 모든 행복 물질, 그리고 끝에 그 옥시토신은 결국, 뭐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사랑 속에 있는 그 생기 때문에 옥시토신 유전자가 팍 켜지면 그런 행복을 누리겠죠. 그래서 참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할 수 있도록 이런 행복 물질들을 보통 과학자들은 행복 물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그냥 행복 물질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보면 이런 유전자들이 이런 물질들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다 뇌 세포 속에 준비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뚜거미같이 살지 말라. 그렇죠. 행복하게 살아라. 자, 그래서 이제 이 행복이 건강에 중요해요. 행복. 자, 그래서 이제 이 평안한 마음, 기쁨 이게 있으면 다 뇌파가 베타파였다가도 무슨 파로 변해요. 알파파로 변하고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고 유전자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쭉 통계를 내보면 나는 이때까지 참 행복하게 살았다. 라는 사람들과 이때까지 지금까지의 나의 일생은 참으로 불행했다
라는 사람들의 이제 그 건강 상태를 조사를 해보면, 나의 과거는 불행의 연속이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건강 상태는 확실히 나빠요. 뭐 거의 100% 나빠. 난 참 불행했다, 과거가. 그런 사람 치고 건강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그 나는 불행하게 살았다라는 사람들의 건강 상태가 100% 나빴다면 나는 행복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100% 어떻게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나는 참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불행하게 살았다는 사람들과 같은 나쁜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 그래서 쭉 검사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나의 과거는 참 행복했다 라는 사람들의 50%는 건강하고 한 50% 정도는 뭐예요? 건강 상태가 나빠. 그 왜 그럴까? 마치 그 사람의 과거가 불행했던 사람이었던 것처럼. 근데 자기는 뭐라 그래요? 나는 행복했다. 그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참 그거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미국의 그 유명한 심리학자가 이분은 면역학도 연구하면서 심리학도 같이 하는 그 요즘 정신면역학 또는 심리면역학 그 사이코는 정신이죠, 그렇죠? 사이코 그다음 면역학을 이뮤놀로지라 그래요. 이뮤놀로지. 사이코 이뮤놀로지. 이걸 연구하는 그 샌드라 프레드릭슨이라는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예요. 이 심리학자가 항상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 행복한 사람들의 반만 건강하고 반은 건강하지 않을까? 그게 참 이상하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면역학도 같이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연구를 해보기로 했어요. 왜 그런지 그 답을 좀 찾아보자. 그래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나는 행복하게 살았다. 나의 과거는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았다. 라는 사람을 모집을 했습니다. 실험 대상으로. 그래가지고, 한 200명을 모았다, 이 말이에요. 그 200명 다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200명을 모아가지고, 일단 설문지를 돌렸어요. 설문지 돌리면서 답을 좀 써달라. 그래서 이제 당신은 왜 당신의 과거 지금까지의 삶이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 행복했던 이유가 뭐냐? 라고 쭉 좀 써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200명이 다 쫙 썼어요. 그래서 나는 이래서 행복했다. 나는 이래서 행복했다. 우리 아버지가 부자여서 뭐
나는 부족한 줄 모르고 뭐 대학교 때 댕기면서도 아버지가 좋은 차를 사줘서 나는 행복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행복했던 이유를 다 이제 써서 제출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박사가 어떻게 했냐면 피를 다 뽑았어요. 피를 뽑아가지고 여러분 그 T세포를 다 분리했습니다. TLPS부터. 그 저도 옛날에 그 연구하느라고 제가 그때가 1977년 78년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뭐를 해보려 그랬냐면 요즘 왜 그 면역 세포 킬러 셀 자연 살상 세포 NK 세포라는 NK 세포 T 세포 이런 거를 피 속에서 분리해내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약물 처리를 해요. 그러면 그 세포들이 다 암세포 죽이는 세포들 아니에요? 그래서 약물 처리 어떻게 자극을 해서 다시 환자의 몸속에 넣어주면 얘들이 어떻게 암세포를 죽여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한번 해보려고 그런 아이디어가 들었죠. 이게 항암제 치료로는 이게 몸을 완전히 이게 망가뜨리니까 항암제를 안 쓰고 이렇게 면역력을 강화시켜서 암 치료를 하는 게 최고겠다. 그렇다면 암 환자들의 그 암세포 죽이는 세포들 NK 세포 NK NK 세포라 그럽니다. 세포나 또는 T 세포. 는 암 환자들의 NK 세포나 T 세포는 암 세포를 만나도 죽여 안 죽여 안 죽이잖아. 왜 안 죽여요? 자기들이 약하니까. 그리고 암 세포들이 어떻게 해야만 T 세포는 암 세포를 죽여요? 민원 접수를 해야지. 기억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암 환자들의 이 암세포 죽이는 이런 NK세포나 T세포들은 암세포를 안 죽이거든요. 이런 무능한 세포를 분리해내서 이 세포들이 활발해지도록 자극하는 약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주로 사람을 먹이는 약이 아니고 실험실에서 이런 세포들을 활발하게 분열시키는 그 숫자가 많게 하고 뭐 그런 자극하는 무슨 여러 가지 화학 약품이 있어요. PHA 라는 물질도 있고, CON-A 라는 물질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어. 그거를 실험실에서 그 세포를 분리해내가지고 적당히 자극을 하면 이 세포들이 일시적으로 자극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뭐예요? 활발해져요. 그래서 그 활발하게 만들어가지고, 환자 몸 속에, 피 속에 다시 넣어주면 안 되겠냐. 그래가지고, 정말, 그거 성공하면 어떻게 돼요? 대박.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 당시, 일본, 그, 동경대학에서, 면역학을 연구하던 그 교수와 함께, 예. 그 교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정말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한 2년 동안 막. 예. 근데 안 돼요. 안 되는 건 뻔하죠. 여러분이 그때는 저도 생기가 뭔지도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을 때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술로 어떻게 무능한 약한 T세포를 자극을 해가지고 암세포와 싸우도록 자극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근데 그게 요즘 하더라고. 예.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 안 되는 거 알면서 해요. 참, 저도 안 돼도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구라를 치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환자들은. 여러분, 뭐, 그 치료 받는데, 뭐, 1억, 뭐, 이렇더라고. 응. 그, 일본에 주로 근로 가서. 요즘 한국서도 뭐, 그거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안 돼요. 그게 일시적일 뿐이야. 그리고, 이런 NK세포나 T세포를 실험실, 그걸 분리해서 실험실에 있을 때와, 환자 몸 안에 들어갔을 때 달라요. 왜 다를까? 전 옛날에는 참 이상하다. 실험실에서는 자극을 하면 반응을 해. 활발해져요. 근데 몸 안에 들어가면 별로 활발하지 않아. 왜? 몸 안에서는 본래부터 활발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뭐가 달라서 그래요? 환경이 달라. 실험실 환경은 어떤 환경이에요? 모든 이 T세포들에게 모든 환경적 요소를 가장 적당하게 딱 맞춰주는 환경. 아시겠죠? 그래서 실험실에서는 시어머니 있어요, 없어요? 제 말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없다, 이 말이야. 왜? 환자하고 분리되어 있으니까. 환자 몸 밖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나, 그거를 다시 환자 몸 속에 집어넣어주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여기서 베타파가 간다고. 실험실에서는 베타파가 없어. 그러니까 그게 안 되게 돼 있어. 그렇죠? 그래서, 왜? 유전자는 무엇에 지배받아요? 환경에 지배받잖아요. 그래서 내 몸 안의 환경은 내가 항상 베타파를 공급하고 맨날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그러니까 본래대로 돌아갈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이 과학자가 심리학자가 그 환자, 그 실험 대상자들의 그 T세포를 다 분리해냈어요. 그래서 T세포 검사를 했어. 유전자 검사를 했어. 요새는 그 유전자 검사까지 할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다 보니까 두 종류의 결과가 나왔어. 다들 자기는 행복하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두 다른 결과가 나왔어. 한 결과는 진짜로 T세포가 강해. 네. T세포 자체가 암세포를 잘 죽이고 강해. 그런데 또 반은 어떤 결과가 나왔냐. T세포가 강하지 않아. 다 어떤 사람들인데? 행복한 사람들인데. 큰 놀랍죠. 그렇죠? T세포까지도 그래. 그래서 이제 자세히, 그러면 이 T세포가 약하고, 암세포는 못 죽이면서도 T
T세포가 또 염증을 일으키는 염증 물질을 생산하기도 해요. 근데 반은 염증 물질을 생산하지 않고 강하고 또 반은 뭐예요? T세포는 약한데 염증 물질은 잘 생산해요. 그래서 맞춰봤습니다. 그러면 T세포가 강한 사람은 강한 사람과 T세포가 강하지 않고 염증 물질만 생산해내는 그런 T세포를 가진 사람의 그 행복한 이유를 한번 찾아보기로 했어. 놀라운 결과. 우리 인생에 행복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절대적 행복과 상대적 행복. 누가 더 잘났냐? 그렇죠. 누가 더 좋은 학교 댕기냐? 누구 아파트가 평수가 더 크냐? 뭐, 이런 상대적인 가치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것. 그건 상대적 행복. 그래서 아무리 이상구가 부산서는 지가 잘나서 행복했다. 그러나 서울 와보니 뭐요? 훨씬 덜 행복했다. 그리고 그 경기고등학교 친구 집에 가서 친구가 피아노 치는 거 보고는 죽고 싶었다. 이런 게 이제 상대적 행복. 그 절대적 행복은, 절대적 행복은, 이제 그런 상대적 행복은 뭐하고는 별개예요. 사랑하고는 별개입니다. 사랑이 없을 때는 행복은 상대적으로 결정이 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내가 내 아내를 너무 사랑할 때는 그 상대적인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한다. 그 사랑만이 사랑으로 말미암는 행복이야말로 절대적 행복이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절대적 행복이 있고 상대적 행복이 있다. 절대적 행복. 상대적 행복이다. 그 다음에, 행복이 어떻게 되냐면, 의미. 내가 사는 삶은 참 의미가 있다. 돈은 와장창 못 벌지만, 그 내가 하는 일 자체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준다. 그럴 때는 가치 있어요, 없어요?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잠깐 이런 얘기를 했죠. 제가 미국서 뉴스타트를 하고 있을 때, 그때는 한국서 상당한 부자들만 미국에 왔어요. 다 이상구 박사 뉴스타트가 어떤 데인지 보고 싶다. 그래서 그때 뭐 당뇨병, 고혈압 뭐 이런 거 있으신 분들, 그때는 암 환자는 거의 없었어요. 막 비행기 타고, 그래서 미국 와서 그때 21일 동안, 왔는데, 여러분, 제가 그 옛날에 의사 생활 하면서 돈 잘 벌 때, 다이아몬드 투자를 해봤다. 라는 얘기를, 제가 아마 지난 기회에 했는데, 지금 이번 기회는 안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다이아몬드를 좀 볼 줄 알아요. 좋은 다이아몬드를
다이아몬드를 사놓으면 그 다이아몬드 값은 자꾸 올라간다는 거지. 그래서 저도 그럴 듯하게 들려가지고 막 돈을 막 벌겠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투자하고 한번 해보자. 그거는 뭐. 그래가지고 그 다이아몬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다이아몬드 품질이거든요. 근데 그 다이아몬드의 그 탄소 결정체가 얼마만큼 탄탄하냐에 따라서 햇빛을 받아서 반사할 때 나는 빛의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탁 끼고 있는데 착착한데 탁 제일 비싼 색깔이 무슨 색깔이냐면 파란색이에요. 와, 이 비싼 다이아몬드다. 알아요. 그 다음에 이제 흠이 없어야 돼. 그래서 이제 돋보기 탁 해가지고 탁 보면 다이아몬드 확 돼서 보면 안에 뭐 흠이 얼마나 있는지 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볼 줄 알아요. 아, 근데 하루는 어떤 부잣집 마나님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왔는데, 한국 분이죠. 와, 벌써, 이게 제가 볼 때는 한 5, 6 카라트 정도 된 것 같아. 예? 그러고 쫙 하는데, 새파란 색깔이 나는 거예요. 와, 이게 비싼 거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반지가 그 돌이 아주 좋은 돌인데요. 그랬더니 저는 막 이 부인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았어. 그런데 이 부인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반지 끼고 있는 반지를 딱 때려요. 아니 반지만 보면 속상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볼 때 아주 품질이 좋은 돌인데요. 일곱 캐러트를 해달라는데 다섯 캐러트밖에 안 된다는 거야. 뭐가 없어요? 사랑은 없어. 돌이 문제가 아니야. 근데 이제 그 미국에서는 자녀들이 결혼할 때 부모들이 돈을 거의 안 써요. 그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그래서 뭐 부모가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뭐 좋은 반지를 해준다. 그거는 부자들 부유한 부유층에서 하는 얘기지. 일반 중산층들은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다이아를 좀 아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제 상담하러 온 그 미국의 아주 그 이제 대학 졸업하고 얼마 안 되는 그 전문 여성분들이 해서 반지를 하나 이제 약혼 반지지. 그 이제 끼고 와가지고. 자랑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Dr. Lee, look at my ring. 이거 내 약혼 반지인데 보여줘요. 제가 볼 때는 싸구려 수부다이아야. 대한민국에서는 반지 취급도 안 해준. 그러나 그 반지에 대놓고 뭐요? 뽀뽀도 하고 막 유전자 막 켜지는 거야. 그러니까 행복은 사랑이지 돈도 아니고 반지도 아니야. 그래야만 그 행복은 절대적인 행복이야. 반지라면 그게 몇 카라트냐 카라트에 따라서 돌이 크면 반지도 크고 이제 행복도 크고 뭐 이건 상대적이야. 그래서 그 반지가 가지고 있는 뭐예요? 의미. 그 의미는 무엇으로부터 와요? 사랑으로부터 온다.
의미는 사랑으로죠. 그러니까 그 비싼 반지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아무 사랑이 없으면 유전자 안 켜져. 그래서 상대적 행복은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지를 끼고 댕겨. 왜? 주위 친구들이 부러워 하니까. 근데 자기로서는 행복해 안 해. 이 반지만 보면 미워. 이런, 참으로, 그런 경우는 실제로 행복이 뭔 줄을, 뭐예요?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자기들은 뭐라고 그래요? 행복하다고 그래요. 왜? 남이 못 끼는 반지 끼니까. 남이 못 타고 댕기는 비싼 차 타고 댕기니까. 그래서 그런 게 다 상대적 행복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쾌락을 누릴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비싼 돈 내고, 여행도 갔다 올 수 있고, 비싼 술도. 그래서 이제 나는 행복하다고 이제 설문지에 써놓은 답변을 보면 나는 사업을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서 나는 쾌락을 즐길 수 있다. 내가 돈을 많이 버니까 여자들이 줄줄 따라서 좋다. 그래서 뭐 여자를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도 있고 골라잡을 수도 있고 이래서 나는 행복하다. 이런 사람들은 T세포가 약해. 아시겠죠? 강하지 않아.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은 행복하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면역력은 약해. 그래서 건강이 안 좋아. 그런데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해요? 뜻에 반응해요. 뜻에 반응한다는 말은 의미가 있어야 돼요. 의미가. 그래서 딱 보니까 나는 행복하다. 왜 행복하냐? 나는 돈은 잘 못 버지만은 내가 하는 일에 나는 어떻게? 정말 만족한다. 왜? 내가 하는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기 때문이다. 그렇게 의미가 있는 절대 사랑이 있는 절대적 행복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은 면역력이 강해. 그래서 건강해. 그래서 사랑이 없는 곳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미 없으면 유전자는 꼼짝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이 쾌락보다는 뭐가 더 중요해? 의미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 실험 대상자들 중에 쾌락적 행복을 나는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참 행복하다라는 사람들은 다 몸이 건강하지를 뭐요? 않아요. 다 뭐 당뇨가 있고 고혈압이 있고 뭐 무슨 병이 다 있어. 즉 그것은 결국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건강하려면 의미 있게 살아야 된다. 그렇죠? 의미 있게 산다는 것은 뭐예요?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 거다. 진짜 행복은 의미 있게 행복해야 돼.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여러분 사랑이 없다면은 그건 뭐예요? 계속 이기심의 지배를 당한다는 거예요. 나만을 위하여 자꾸 뭐든지 나만 좋으면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살면은 생기는 없어요. 생기는,
사랑이란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아,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거를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속에 있는 그것을 깨달아서 정말 그럴 때 우리가 생기를 받고 유전자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디 쾌락이란 것은 사실 여러분 뭐 비싼 술, 뭐 좋은 술 먹고 뭐 전혀 건강하지 않지만은 너무 너무 맛있는 음식 그걸 먹고 그 쾌락을 즐긴다는 것은 여러분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의미가 없을 때는 그거는 여러분의 건강을 왜냐하면 생기가 없다 그런 생기 그런 어떤 영적 에너지를 느낄 수가 없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사랑을 느낄 수가 없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뭐 하다 그래요? 공허라 그럽니다. 공허.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시간, 정말 서로서로 진리를 나누는 시간, 아름다움을 나누는 시간, 그 시간들은 다 의미가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 의미 있는 삶이, 쾌락은 누리지 못하더라도, 쾌락을 누릴 만한 그런 경제적 여유는 없을지라도, 의미를 누리는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이고, 그것이 진짜 우리를 치유하는 삶이다. 라는 이 놀라운 진리가 실험적으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그렇지. 왜? 쾌락을 누리고 나면, 여러분, 참 공허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바둑을 배워가지고, 바둑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저녁 식사하고, 바둑 두기 시작하면, 새벽 5시야. 그럼 밤새도록 뭐 한 거예요? 요 돌 한 개 가지고 어디다 놓냐? 그거 다 시간 다 갔어. 아무런 뭐를 느끼지 못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제가, 내가 의미 없이 시간을 완전히 낭비해버렸고. 그러면, 여러분, 그 돌 하나 놓고 나한테 그렇게 정성 들여서 놓은 돌이 어떻게? 다 잡혀먹어. 대마가. 그럼 뭐예요? 스트레스 받아야 안 받아요? 유전자 팍! 꺼져. 그럼 우리 사람들은 그런 하나도 의미 없고 그런데 그냥 쏙 빠져 들어가서 결국 유전자 끄고 잠을 못 잤으니까 낮에는 졸고 과로했고 정신적으로도 과로했고 육체적으로도 피곤해지고 이게 엉망이야. 아 그래서 제가 다시 안 뒀다. 그래서 탁 잘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을, 시간은 어떻게 보내야 된다? 의미 있게 보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쾌락적 행복은 그것은 진정한 참 행복이 아니다. 라는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쾌락은 행복인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아 나는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 말은 다 무슨 말이에요? 돈 많이 벌어서 쾌락을 누리고 살 거야. 이런 뜻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목표는 뭐예요? 쾌락이야. 쾌락을 행복인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의미 있는 행복, 참 행복, 절대적 행복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의미 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더 불행해지게 만듭니다. 왜? 나는 쾌락도 못 누려. 치기. 그래서 적어도 그런 일은 없어야 돼. 그렇죠? 쾌락 때문에 사는 삶은 결국은 유전자 다 꺼져버립니다. 허무, 공허하니까. 의미가 무의미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의미 있는 삶으로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